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의 패스트트랙 전쟁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빠르와 햄머가 등장하는 소위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이번 전쟁 왜 일으킨 겁니까? 왜 일어난 겁니까? 벌써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 공수처든 선거법이든 여기저기서 지금 여당 내에서조차도 벌써 문제가 많다는 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오명을 쓰고 이런 지저분한 싸움을 벌여야 됐습니까? 저는 이번 싸움 이면에 아직도 우리 서민들의 민생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지역 상권을 돌아봤습니다. 제일 잘 나가던 업소의 매출이 반토막이랍니다. 그저 그런 보통 업소들은 그저 문을 딱 열어도 연 게 아니랍니다. 이런 어떤 민생 현실 여러분 똑바로 우리 보고 제대로 정책 민생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즘 우리 물가 과거 우리 정부의 실질 임금을 갖고서 소비자 물가로 얘기했다고 그러죠. 정말 소비자 물가를 얘기하려면 요즘 얘기해야 됩니다. 이 정부가 지금 뻔뻔하게 경제 펀더멘탈 좋고 물가가 안정됐다고 자랑합니다. 실제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보시면 여러분들 민생 현장에 가보면 우리 민초들이 느끼는 물가 상당히 높습니다. 소주값도 오르고 생활물가 너무 높습니다. 자, 이러한 이면에 우리 민생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우리 공식 물가가 낮은 원인에는 공공서비스 요금이 낮다는 게 있죠. 그 이면에는 공기업들의 적자 이런 현상이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탈원전 정책, 문재인 케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인해서 공기업이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에 3,685억 원의 흑자에서 지난해 3조 8,954억 원의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전력은 2016년에 7조 1,483억 원 흑자에서 2017년에 1조 4,414억 원의 수익폭이 크게 감소하더니 급기야 작년에는 1조 1,745억 원의 손실을 보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2017년에 8,618억 원의 순익을 보이더니 지난해 1,020억 원의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니까 어거지로 공기업의 일자리 늘리려고 합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걸 통해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이 2016년 대비 지난해 61% 증가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공기업 부문은 세금을 내고 우리 어떤 경제 활력을 올리는 그런 영역이라보다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중간에서 또 다른 우리 민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부실화가 바로 이제 점점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제대로 인식을 해서 제대로 된 정책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우리 올해 행복한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각 가정들이 느끼는 행복감 높지 않습니다. 원인을 따져 들어가 보니까 일자리입니다. 우리 청년 일자리 지금 그것이 결국은 결혼 지연 결혼 기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강행하면서 일자리가 여기저기서 줄고 있습니다. 어거지로 공공부문에서 늘리려고 하면 또 그것은 세금만 또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세금은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내야 됩니다. 기업들의 의욕,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의욕 꺾는 결국은 세금 폭탄 정책 당장 중단하고 기업 일자리 하기 좋은 그리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세제 완화 그리고 규제 완화 정책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